오는 13일에 투표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가 있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소는 집으로 온 선거 공보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투표소 찾기를 요구하면 되고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 당일인 13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거 당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 증명서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으니 잊지 마세요. 투표소에 들어가면 신분증과 함께 본인 확인을 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다음으로 투표 용지를 받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제입니다.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요. 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는데 종이가 많아 헷갈릴 것 같다고요? 투표용지 색이 다 다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의원 재선거로 투표용지 8장을 받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서구갑과 영암 무안 신안입니다.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곱게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끝. 너무 간단해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꼭 참여해야겠죠. 투표하고 빼놓을 수 없는 인증샷, V마크나 엄지척 포즈도 가능하고요.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인증해도 됩니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선거 당일에 놀러 가더라도 투표는 꼭 하고 떠나세요.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